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퇴근길 영상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해 볼 내용은 학점관리, 그러니까 지금 대상은 전문학교 전문학사를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항공정비로 졸업했는데 최근 학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평점이 좀 많이 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평점이 낮아서 고민인 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약간의 심폐소생술 이 부분이 조금은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주요 과목들, 우리가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이수했던 주요 과목들 점수를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그냥 평점으로만 본다면 약간의 기회는 있습니다. 이미 학사를 낮은 점수로 받은, 평점이 낮게 받은 사람들은 솔직히 쉽지 않긴 한데, 근데 학사로 말고 전문학사로 졸업을 했는데 평점이 2점 후반대, 그러니까 2.9 뭐 이러신 분들은 조금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단 가진 학점이 81학점 또는 84학점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학사 연계를 하게 되면 80학점 또는 그 이하로 학점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학점들을 일부 그러니까 지워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전문학사 학위는 이미 있는 거고, 그거 말고 가지고 있는 학점을 지울 수 있어요. 지운다는 것은 그 학점을 포기하고 새롭게 학점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전공 필수 과목은 건들면 안 되니까 일단 항공 과목은 그냥 그대로 두고 교양 과목을 조금 건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 중에, 그러니까 보통 교양이 다섯 과목 정도 있을 겁니다. 그 교양 과목을 잘 보면 점수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높은 과목은 지우면 안 되겠죠. 낮은 과목을 지우시고,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 학사를 위해서 140학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예요? 어떤 교양을 더 좀 많이 듣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시간이 당장 한 학기만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있던 학점을,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여러분들이 원래 12.5학점 KR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지금 당장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점 지운 것도 다시 다른 교양으로 이수하셔야 되고, 새롭게 취득해야 되는 학점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분명히 조금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양 점수를 잘 취득을 따놓으면 기존에 있던 평점과 교양 점수의 평점이 합산되면서 약간의 많은 점수는 아니지만 3점대 초반까지는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제가 굳이 설명하면 심폐소생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네, 3점대 초반까지는 입사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뭐 나중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0 딱 걸치는 건 좀 힘들고, 3.23 뭐 이 정도는 뭐 취업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점대 후반이라서 조금 계산을 해가지고 평점이 몇 점이 나와야 되는지 고민한 다음에 몇 과목을 지울 건지, 어떤 과목을 지울 건지, 그리고 막 지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공 필수 같은 경우는,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같은 경우는 뭐 정해져 있는 학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지우면 안 되고, 그걸 잘 보시고 지워도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우고 네, 이렇게
추가, 그러니까 그 학점을 다시 채우면서 다시 추가 학점까지 해가지고 평점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격증도 자격증 나름대로 잘 계산해서 넣으시고, 네, 독학사도 계산해서 잘 넣으시면 뭐 원하는 평점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냥 이 방법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가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학교 항공정비사 관련 전문학교를 나왔는데 학점이 2점대 후반이어서 3점대 초반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심폐소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전문학사여야 하고요. 학사인데 2점대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튼 조금 네,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른 지금 전문학교를 다니고 있는 또는 전문대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네, 물론 대학도 마찬가지죠. 학점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우리 또 열심히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서 달려봅시다. 네, 파이팅 하시고, 네,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